너도 새해 목표가 영어 회화야? 오케이. 자, 그럼 1분만 말할 테니까 내말잘 들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야나두처럼. 너 영어 되게 잘해? 아니야. 공부 좋아해?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영어 공부를 하려니 당연히 부담스럽고 힘들지. 근데 그걸 처음부터 4, 50분씩 붙잡고 있으면 누구라도 지겹고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며칠 하다 흐지부지 결국엔 중도 포기. 초보자일수록 짧고 쉽게 집중해서 하루에 딱 10분씩만 야나두처럼. 출퇴근길 점심시간 잠자기 전에 틈틈이. 알았어? 그리고 절대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 쉽게 공부해야 말도 쉽게 한다. 야나두처럼 짧은 핵심 문장의 단어만 바꿔가면서 계속 말해보는 거야. 툭툭. 그러면 어느 날 영어가 저절로 툭 나올 테니까. 진짜 말하기에 필요한 영어를 공부해. 야나두처럼. 걱정 마. 야, 너도 영어 할수 있어.